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 명만 따라가세요 라는 강의 주제입니다. 아, 이 강의 주제는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면서 뭐 이제 많은 SNS나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TV 아니면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동호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또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뵈서 이 선생님 얘기도 듣고 저 선생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이제 취미로 이걸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이게 좀 더 낫겠다 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부분은 요 선생님이 맞고 어떤 부분은 요 선생님이 맞고 그쵸? 또 이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나름 이해를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선생님만 팠으면 좋겠다. 이 선생님을 내가 카피해야 되겠다. 이 선생님만큼만 해야 되겠다. 이 선생님이 정말 내가 선택한 선생님이라면 내가 이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느껴진다면 이 선생님만 믿고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선생님을 따라가다가 이 선생님과 나와 생각이 다를 경우 또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아 나는 이게 잘 안 되고 계속 답답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 거를 들어가지고 아 내가 조금 더 내가 좀 이런 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어떤 옆에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의 그러한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 선생님이구나 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한테 가고 또 이렇게 됐었을 때 나중에 최후에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색소폰을 몇 년 정도 했었을 때는 너무나 그거에 대한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내가 모든 분들 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겠지만 내가 한 선생님을 선택했다면 이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선생님에 대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서 내가 이 선생님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선생님이 하는 대로 열심히 연습도 하고 그 다음 내가 어느 정도 됐었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선생님한테 채워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가 확실하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한테 또 그런 나의 부족한 부분 또 이 선생님한테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또 이 선생님한테 좀 배워보시고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좀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저한테도 많이 오시고 많은 분 상담 전화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이제 오셨는데 뭐 이 선생님은 저랬다니 뭐 이런 선생님은 저랬다니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 참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제 갈급하셨으면 얼마나 내가 목이 말랐으면 그랬을까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좋지도 않고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제 헛된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이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니까 또 여기서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쭉 오래 배우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저가 좋다 뭐 저한테 뭐 알아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 계신데 꼭 전공하신 색소폰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배우셨으면 좋겠다. 왜 전공한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색소폰을 전공을 해서가 아니라 뭐든지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배워야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요. 뭐 내가 이제 뭐 터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내가 조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러니까 색소폰을 전공한 선생님한테 저는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 꼭 이제 또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계신 못한 분들 같은 경우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거에 대한 피해는 다 모든 내가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진리가 아니고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전공하신 훌륭한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 만나셔서 또 좋은 색소폰 교육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걸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강의를 이번에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경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선생님한테 배워 7년, 8년 동안 그 선생님만 믿고 가서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희 선생님도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그랬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즐겁게 감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